안녕하세요. 네, 3대3 가보겠습니다. 저는 프로토스, 같은편 테란저그. 빌드를 어떻게 타볼까요? 스캐너러시 아니다. 스캐너러시야. 일단 팀플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자리가 아무래도 십자자리다 보니까 팀플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홉시 저그님이 선스포닝인가? 선스포닝이다 이거. 그쵸. 해철인가? 스포닝이네. 타이밍상 스포닝이었어요. 네. 겹쳐지는 맵이네. 7시가 프로토스 정찰 꽤 빨리 오셨네. 투벨업. 네, 상대방 보고 말하세요. 나한테 조심하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 보고 젤러 조심하라 그래. 내 젤러지 더 날카롭게 공격을 갈수 있으니까. 장난이고요. 네. 나도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도 조심해야죠. 당연히 둘다 있죠. 6인 맵인데. 테란. 상대도 저프테네. 최대한 실드를 깎고 추가 병력은 이쪽으로 와서 나한테 오겠지 실드? 일단 일꾼 잡아. 이거 잡아먹어야 돼요. 오케이. 압박을 해줍니다. 이코포터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상대방 테란이 있기 때문에 이코포터는 어떻게 보면 필수예요. 알어. 헬프 오는 거잖아. 생마린밖에 없을걸요, 아마? 타이밍상? 오, 좋아, 우리 편. 저 병렬이랑 같이 가면은 테란 먹을 수 있겠다. 7시가 헬프 오겠지? 아니면 빈집을 오던가? 둘중 하나예요. 빈집을 오던가 헬프를 가던가. 헬프 오네. 쑥 들어가서 네, 싸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싸움을 너무 이상하게 했는데? 잠깐만. 싸움을 너무 개떡같이 했어요. 아, 너무 개떡같이 했는데? 이 파일럿 파괴 좀 할게요. 프로브가 이동하는데 좀 거슬리거든요. 나중에 초반에 방어용으로 지은 건데 파괴하겠습니다. 저그한테 가려나? 무리는 하면 안 돼요. 상대 테란 병력이 많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아, 근데 테라님이 나오셔가지고 안 움직이면 또 안 될 것 같고.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이거? 아, 나 원래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천천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그님도 잘 째고 있네. 근데 이분 뭐야? 아니 드론들이 왜 이래? 왜 안 움직여? 때리니까 움직이네. 왜 온 거야 드론? 빈집 대비용으로 온 건가? 9시 가야 되겠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가고 있어요. 다크 템플러 다크 왔다갔다만 할게요. 무리하지 말고 소수병력으로. 예, 시간 끌기 아주 잘 끌고 있어요. 공업, 사업, 발업, 셔틀, 9시. 다크 나왔기 때문에 다크엘프 가면은 웬만하면은 막을 수 있을걸요? 아마. 저그 나온다. 견제 들어가야 되겠다. 합쳐, 오케이. 로보틱스 더 올려야 되는데 한 개는 조금 부족해요. 한 세 개 정도 올려줘야지. 아유, 이게 클릭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저거한테 견제 한번 들어갈게요. 예, 끝났네 이쪽은.
고쳐 빨리. 제발. 아, 아깝다. 토스는 진짜 지속적인 견제만 해주면은 우리 편이 편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견제, 지속적인 견제. 여기 터렛이 없죠? 저쪽에다 저렇게 지어놨네? 붙여서. 저거 많다. 질러 뛰어. 5시 나갔고요. 7시도 나갔고 11시는 드랍을 거네요. 그래, 잘했어. 채팅하는 방법은 더블 런처 사용하셔야 되는데, 더블 런처에서 그 오른쪽 수차 키패드에 마이너스 키 누르시면 이렇게 채팅을 할 수 있어요. 네. 막판 덕분에 이기고 왔네요. 수고하셨습니다.